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대기업 너도 나도 전기차 땡땡땡 진출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글자의 땡땡땡은 뭘까요?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 산업 전기차의 어떤 부분일까요, 이사님? 네, 그 세 글자는 이제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그래서, 네, 그래서 충전기 시장이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그 이제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네. 잠깐 좀 눈을 돌려서 이제 미국을 살펴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있고 또 반 테슬라 충전 동맹이 이제 있는 상황일 정도로 이쪽 충전 시장 쪽으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물론 이제 돈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레 전기차 충전소도 이쪽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충전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뽑아봤는데 여기 뭐 종목군들도 보면요.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꽤 됐는 거죠. 뭐 최근에 동양 E&P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뭐 솔루엠이나 뭐 한국전자금융 등 그래서 종목은 그래도 의외로 많은 편인데 선별되는 종목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30년까지요. 충전소 설치를 지금보다 무려 한 3배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를 놓고 보면 이제 대기업 말씀드린 려고 하는데 정말 삼성 그룹만 빼놓고 다 진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뭐 몇 개만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GS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GS 그룹인 거죠. GS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그러니까 완속과 급속 포함했을 때 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시장 점유 한 19%로 선두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활용한 이제 전기차 충전 방식도 공개를 했는데 2025년까지 초속 충전기 5,000기를 구축할 계획이고 LG 그룹 여러 계열사들이 이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이제 한창인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LS 그룹 같은 경우는 이원 그 LPG 충전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룹 내에 이제 LS 전선이랑 LS 일렉트릭과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뭐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속 충전기에 적합한 이제 주거지 중심 보급 전략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급속 충전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SK 그룹 내에서 SK 일렉링크가 그런데 공동주택 시설뿐만이 아니고요. 뭐 상업시설, 주차시설, 네. 휴게시설 등 좀 다양한 네. 장소에서 좀 이렇게 자사 제품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충전기 쪽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이렇게 충전 인프라의 그런 산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커나갈 거냐면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네.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 국내 전기차 상반기 판매가 한 7만 8,500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한 14.6% 증가한 부분에도 그래서 최근에 성장률이 좀 낮았지만 뭐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대중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이쪽에도 돈이 된다라고 계산이 됐겠죠. 대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 어느 기업이 또 선점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겠죠. 뭐 대기업 관련 충전소 관련 기업들도 좋지만 우리가 또 투자해 볼 만한 더 수익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라고 네. 먼저 전제를 깔고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솔루엠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5,400억인 회사인데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로 36%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6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전자 가격 표시 그러니까 ES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유통 업체 가격 표시 기로만 쓰였다면 최근에는 뭐 대형 병원이나 스마트 팩토리, 물류센터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실적으로도 이제 뭐 반영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내년에
ESL 매출은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높은데 많은데 그 매출 인식률이 작년에 18%, 올해 33%, 내년에는 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럼 전기차 쪽은 어떤 모멘텀이 있냐? 지난 4월 말에 베트남 전기차 충전기 국책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샌디에이고와 이제 접해 있는 이제 멕시코의 그 티우아나에 진출해 있는데 이쪽 멕시코의 또 전기차 쪽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멕시코 충전기용 이쪽이 이제 전력 모듈 생산 계획을 앞두고 있는 것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 한 해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1,070억, 기관이 1,300억을 매수하고 있어서 양쪽 메이저 모두 수급이 좋은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기업은 네.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 네, 역시나 실적 좋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6%, 영업이익은 52% 상반기 실적이 좋았었고 이쪽이 전기차 충전소 하려면은 그 부지, 그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부지가 필요한데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무인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인주차장 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매출이 820억이 찍혔는데 올해는 주차장 부지 한 1,400여 개가 더 늘어나서 이쪽의 매출이 한 1,2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작년에 820억, 올해 1,200억, 거의 한 4, 50% 증가할 것으로 성장성이 높다는 거. 근데 무인주차장이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네, 인건비 감소, 생산성 혁신에 따른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하면은 전기차 충전만 하는 게 아니죠. 범위가 또 넓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새 차나 이렇게 뭐 정비에도 좀 활용 방안이 있다는 점이 향후 수익할 수 있는 여러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또 소카와 업무 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모멘텀이 클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계약 대수가 연말로 가면 지금 한 7천여 대, 2분기에 넘었다고 하는데 한 만 개 수준으로 확대가 될 계획인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관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을 두 개, 솔루엠과 한국전자금융 두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제 대기업 너도나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길건우 대표님께도 공유를 함께 해드렸는데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솔루엠 좋아해서 솔루엠 했는데 솔루엠 좋아하시죠? 네, 솔루엠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파워 모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이미 또 시판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조금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맥스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자회사로 휴맥스 데리고 있는 애인데 여기에 이제 증손자 회사 중에 휴맥스 EV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모비우스 에너지랑 전기차 충전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본토에서 네,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서 네, 그때그때 이슈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